제27차 2024 세계 랩넌트 대회 2차 등록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4 미주대학 전도집회가 세 군데의 파수대장이란 주제로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뉴저지 서밋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넌트 대회 2차 등록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등록 시기를 놓친 랩넌트와 성도들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2차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 헌금은 1차 등록 헌금 기준 만 원씩 오르며 동반 자녀의 경우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를 앞두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하나 되는 미스바 기도회는 매일 밤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담당 사역자의 간단한 말씀 포럼 후 참가자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에 입장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는 위아.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뿐 아니라 237 현장 곳곳에서 이번 대회를 미리 준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대회 안내문과 포스터, 기도 제목이 다국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아.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류광수 목사가 작시한 WRC 주제곡 영원하신 여호와는 오는 7월 13일 공개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도 세계 랩넌트 대회 후원 헌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R 프라미스 신문호 장로가 1,000만 원을 헌금했고 이 밖에도 여러 성도와 교회들이 세계 랩넌트 대회를 마음에 담고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4 미주대학 전도집회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뉴저지 서밋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 군데의 파수대장이란 주제로 열린 미주대학 전도집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대학 랩넌트들이 그냥 파수꾼이 아닌 가정과 학업, 산업 세 군데를 지키는 파수대장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 모든 거기서요, 기도망대가 써야 되는 겁니다. 90% 이상이요, 기도망대가 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가문을 쳐다보고 세계 살릴 달란트를 찾아내라. 달란트는 학교가 찾는 게 아니고 그건 전문성 얘기고 찾아내라. 그렇게 눈을 뜨면 모든 거 다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집의 문제 전부 다가요. 다른 각도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달란트와 모든 답을 다 찾아 작품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특징이 지금은 손에 잡은 게 없는데 응답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 속으로 들어가라. 또 대학에서는 무조건 학업 300%로 미래 망대를 준비하되 다른 힘이 아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힘으로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기 전 반드시 시대의 재앙과 현장의 필요를 아는 현장 망대를 세워서 나가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미주대학 전도집회는 가문의 파수대장, 달란트 작품, 대학의 파수대장, 미래망대, 현장망대란 제목으로 3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으며 미주대학 현장에 망대로 세워진 전도학교 5인 1조 팀의 대표자 파송식도 진행됐습니다. 또 류광수 목사는 미주대학 교수진을 비롯해 미주 북동부 지역의 랩넌트와 중직자, 목회자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서밋 장로교회의 새 성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성전은 뉴저지 파라무스 지역에 큰 의미가 있는 60년 된 현지 교회를 구입한 것으로 지역에선 이 교회를 타운하우스로 바꾸려 했지만 현지 교인들이 서밋 장로교회의 랩넌트 사역과 다민족 선교 비전에 감동해 이 교회에 성전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성전은 현재 지역 일정에도 사용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지역 사회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8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중직자의 실제 망대란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중직자가 누릴 다섯 가지 실제 망대로 내 안의 절대 망대, 기도, 힘, 산업의 망대, 300% 전문성, 중직자와 렘넌트 망대, 인재, 중직자의 교회 망대, 70지역, 중직자의 선교 망대, 힐링하우스, TCK하우스, 홀리메이슨으로 정리하며 이 다섯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내 안에 기도의 힘을 누리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절대 미션이 나올 때까지 혼자서 아침에 모든 것을 찾아내는 중직자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미션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 지회 중직자들이 사회와 기도를 맡았고 경기 동남지회와 안산지회 연합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한편 세계 중직자대회 일강 메시지는 위아 사이트에서 재훈련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 운동. 지난주 토요 핵심은 렘넌트 데이로 캐나다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토 그루터기 교회에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세계산업선교회 토론토 지회와 지역 렘넌트들이 사회와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고 지역 산업인과 영산업인 연합찬양대, 렘넌트 연합찬양대가 각각 특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는 7월 1일 월요일부터는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이틀간 토론토에서 진행됩니다. 7월 237 훈련 안내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7월 9일,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3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각 훈련은 오전 10시 30분에 1강이 시작되며 총 3강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새가족은 7월 3일, 화요제자는 7월 1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으며 각 훈련별 가상 계좌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훈련 계좌를 정확히 확인한 후 입금해야 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024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7월 1일부터 이틀간 토론토에서 열립니다. 7월 6일 토요 핵심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누리며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매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